아, 이야, 좋다. 확실히 조선 시대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달라. 어, 느낌이 약간, 어, 느낌이 달라. 글씨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 필체도 다르고. 이게 옷가락 아무래도. 그래. 와. 이게 어떻게? 색상도 좀 달라요. 화려하다. 여기도 너무 이쁘다. 와우. 자, 무시무시한 호란족이 80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고려의 대신들은 할지론을 주장을 합니다. 평양 때문에 생긴 거다. 옛날 태조왕건이 그거 치고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내주고 적당히 화해합시다. 서희가 그거 이제 막았을 거죠. 서희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조금만 하고 있는데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와. 거란과의 2차 전투에서 고려가 승! 어? 어. 2차 전투는 어디서 일어났는데? 그 들어오는 압록강 평안도 쪽. 고려가 이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서희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예상대로 적장 소선영이 치고 내려오진 않고 자리를 틀어안고 앉아서 항복하라고 큰 소리만 계속 치는 거예요. 아, 뭔가 조금 허세가 좀 느껴지는데. 네. 아, 정말 저 형호 씨가 지략은 뛰어나. 내가 가슴까지는 모르겠고. 네. 제가 서희 선생이 제 롤모델입니다. 아, 그래요? 힘 한 번 안 쓰고 충분히 외교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서희가 송나라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사신으로 나갔는데 가서 대접받고 허투루 시간을 쓴 게 아니라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아니까. 제가 아까 그림 그렸지만 거란은 서쪽으로 송나라하고 이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어요. 네. 송나라가 언제 쳐올라올지 모르는데 80만을 끌고 왔다고? 우리나라에? 아닌데. 그럴 때가 아닌데. 80만. 왜 80만이 나온 거냐면 소선영이 보낸 그 서신에 우리가 80만이 왔으니 왕이랑 신하 와서 꿇어라. 그래서 80만인 거지. 아, 글로만 그냥 증명을 해보시든가. 아니야, 안 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적장 소선영에 대한 이제 뒷조사 들어가면서 뒷조사 딱 들어가서 딱 봤더니 중앙 장군이 아니라 지방 장관 출신이야. 그러면 지방 장관에게 80만?